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지금 시간이라도 진행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은 시청자 질문이고, 이준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질문을 주셨죠? 저에게 질문을 주신 이준희님께 감사하단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이상적인 상사와 부하 직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붕어형님이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을 되돌아보셨을 때, 참 좋은 상사다, 참 좋은 부하 직원이다 라고 느끼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관점에서 이 질문에 대한 붕어형님의 의견 듣고 싶네요 라고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얘기하는 거죠. 뭐, 좋은 상사, 부하 직원, 있죠. 있는데, 이건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다를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 이런 좋은 상사와 좋은 부하 직원. 일단 상사부터 얘기해 볼게요. 좋은 상사.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 제 말이 맞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마다, 여러분 각자 좋은 상사, 좋은 부하 직원 기준 다릅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상사, 일단 첫 번째는, 자, 언어폭력이나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상사. 예.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죠.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의 대부분이 저겁니다. 언어폭력,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직장이죠. 상사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 직원을 함부로 착취한다거나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이나 자존감 뭉개버려서 도저히 자신의 어떤 손아귀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직장 내 어떤 괴롭힘,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맞는데, 여러분 직장 같은 데 다니다 보면, 안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만, 괴롭히는 사람도 있잖아. 상사분들 중에. 예. 네. 전 일단 뭐 언어폭력, 욕이죠, 욕. 욕이나 아니면 뭐, 패드립이라는 가정욕.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피말리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 일만 시키는 거. 예. 그런 상사가 이제 좋은 상사로 생각하고요. 직장을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상사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적인 측면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네. 왜냐하면 우리 직장 다니다 보면 상사분들이 막 이렇게 막 쓸데없이 막 물어보는 경우 있어. 너뭐 주말에 뭐 하냐? 여자친구 있냐 없냐? 결혼 언제 할 거냐? 부모님 계시냐 안 계시냐? 뭐 이렇게 안부 차원에서 물어본다고 하는 사실 그 들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에요. 네. 요즘에 프라이버시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직장이 오래 다니고 자주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간의 선은 지켜야죠. 예. 일 끝나고 나서 솔직히 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상사가 좋은 상사이지 않나. 예.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잘 가르쳐 주고 잘 알려주는 상사. 뭐,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신입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뭐, 그런 말 있잖아. 사수를, 어떤 사수를 맞냐에 따라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한테 일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잘 이해해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누구는 잘 가르쳐주는데 누구는 잘안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누구는 아예 안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예. 네. 직장 같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사한테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고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부연 설명까지 잘해줘가지고 정말 일을 익히는데 정말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도 잘안 가르쳐주면서 당장 해보라 하면서 못하면 욕하고 지적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예. 일단 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신입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회사의 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뭐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어떤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를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는 게 있으니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려주고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이게 필요한지. 예. 그런 매뉴얼들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상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뭐, 직장 내 괴롭힘 하지 않고, 공과 사 구분하고, 예. 이렇게 필요한 거잘 알려주는 상사. 이 상사가 좋은 상사죠.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제가 그냥 굵은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 좋은 부하 직원 뭐냐? 일단 첫 번째는 시키는 거잘 따라하는 거. 군말 없이 잘 따라 해줄 수 있는 직원. 회사 일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상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상사의 사이즈 보면 시키는 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입 중에서 아까는 밑에 직원 입장에서 보는 거였고 이번에 상사 입장에서 부하 직원을 봤을 때 시키는 거면 똑바로 해도 회사에 뭐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시키는데 또 똑바로 못한다거나 잘 모르는데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지적받는 거 싫어한다거나 그런 신입 사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뭐 어디 가서 얘기 안 하고, 예. 맡은 바 일부나 충실히만 해주면, 예. 그런 직원이 좋은 직원이죠. 왜냐하면, 뭐 신입사원 중에 맡은 것도 똑바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반수가 넘어. 여러분, 시키는 것만 똑바로 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쉽지가 않습니다. 회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시키는 것만 잘해도 좋은 직원이야. 예, 그것만 잘해도. 자, 그리고 부하 직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자잘한 부탁 정도는 네, 들어줄 수 있는 직원. 우리가 회사 같은 데 다니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만약에 회사에 부재 중이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 휴가를 나갔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 그 부탁을 했을 때 정말 부탁받은데도 당응해주고 그리고 이런 부탁을 아무 어떤 격이 없이, 아, 뭐, 직장 다니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당연하게 부탁을 아낄 수 있는, 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물론 웬만한 부탁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내가 뭔가 회사에 못 들어올 때, 그럼 회사에 뭔가 해야 될게 있잖아요. 뭐 서류나 이런 것들, 뭐 작업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부탁을 했을 때, 얘는 언제든지 부탁을 해도 잘 해준다. 네, 들어준다.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직업. 네. 그런 직원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직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모르면 어떻게든 배우려고 노력하고, 회사의 매뉴얼이나
중요 사항들을 네, 꼼꼼히 메모해서 기억하려고 하는 식으로. 모르면 배워야 되죠. 모르면 알 때까지 배워야지. 근데 모르면 모르는 대로 놔두는 직원들이 있어요. 밑에 직원들 중에 모르는 대로. 네. 그래서 어떻게든 배우려고,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에 들어오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애매한 것도 또 많이 있어.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배워야 되죠. 알아야 되고. 모르는 채로 놔둘 수 없잖아요. 뭐 회사의 매뉴얼, 회사의 뭐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인수인계상, 그리고 뭔가 외워야 되는 것들, 중요하게 이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그냥 듣기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메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내 것으로 만들고 기억하려고 하는 직원이 정말 좋은 직원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교대근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준이니? 교대근무? 준이님 아직 교대근무 같은 거안 해봤죠? 뭐 생산직이나 보안업체 같은 거 교대근무 한단 말이에요. 교대근무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수인계입니다. 인수인계. 예. 내가 일을 하면 내 일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했을 때 어떤 그런 알려야 될 것들, 내가 한 부분들을 다음 근무자한테 잘 얘기해줘야 돼. 근데 인수인계가 다 잘해주는 게 아니야. 인수인계 엉터리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시간에 적어야 될 서류 같은 걸 이제 누락시킨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뭐 보고나 신고 안 해가지고 일을 곤란하게 만드는 직원도 있어요. 다음 근무자한테. 예를 들어 보안업체 같은 경우에 보안업체는 이제 일하면 이제 근무 일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어떤 그 신고 이제 보고 신고 같은 거는 서류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건 해당 근무자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근무자 작성을 안 한 거야. 아니면 자기 근무 시간에 뭔가 좀 이상한 일이 터졌고 누가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을 적어서 다음 근무자한테 알려야 되는데 다음 근무자한테 전달 안 해가지고 일이 터져버린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일한 것에 있어서는 뭔가 알려야 되는 것이 있으면 다음 근무자한테 반드시 알려야 돼요. 뭐 주인이 앞으로 뭐 교대근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알려야 되는 것도 인수인계 사항들은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머리로 외우다기보다는 자꾸 써가면서 포스트잇이나 메모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알겠다 캐놓고 시간 지나면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배우고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게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당장 생각나는 걸로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봤어요. 좋은 상사. 언어폭력 가스라이팅 하지 않고 개인 프라이버시 지켜주고 잘 가르쳐주고 잘 알려줍니다. 난 이 정도만 해도라도 좋은 상사. 그리고 부하 직원은 시키는 거 잘하고 자잘한 부탁 정도는 흔쾌히 들어주고 잘 처리하고 그리고 모르면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회사의 어떤 그 중요한 지침사항이나 인수인계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음 근무자한테 알리고 문제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직원이 부하 직원이지 않나, 좋은 부하 직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일 뿐, 뭐, 직장을 다니신 분도 어느 직장이 다니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좋은 상사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직원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회사에 좋은 상사가 많으면 정말 좋겠죠. 좋은 상사가 많았으면, 오래 다녔겠지. 근데, 사람들이 왜 그만뒀겠어요, 직장. 좋은 상사가 없으니까. 예. 네. 회사에 좋은 상사도 몇 명 있어도,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힘들어도 다닐만 합니다. 근데, 이런 좋은 상사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사 입장에서도 이런 좋은 직원을 내 옆에 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좋은 상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좋은 부하 직원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네. 주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질문, 저한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